것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서기 전 황궁시, 즉 마구시대 후기시대로 대비됩니다. 그러면은 63,182년 중에서 43,200년은 중천시대입니다. 서천시대의 43,200년은 지나갔고 중천시대가 43,200년이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하면 서기 전 7378년이 마고시대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대를 처음에는 개해년입니다. 개해가 문제입니다. 갑자는 태호복희 씨가 갑자를 머리로 처음으로 내세웁니다. 그 전에는 개해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년 앞당겨가지고 원래는 73,777년이 갑자년인데 1년 앞당겨가지고 개해년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63,182년은 서기 전 7,197년으로서 한국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그럼 마고는 뭐냐? 마고. 마고 할매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마고 할매, 매고 할매 이렇게 들어봤어요. 삼신 할매인데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삼신 할매라. 그리고 그 삼신 할매는 또 애 낳을 때 애를 점지하는 할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도지를 읽어 보니까 마고 할매가 삼신 할매이고 신선 할매고 네? 우리 조상 신이고 이렇게 된 거죠. 마고를 신을 할 때는 조상신이에요. 천신지신 인생할 때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역사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역사 두기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마고 시대를 한국 시대 이전 전 한국 시대로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한국 시대를 그냥 7만년으로 이렇게 63,182년으로 늘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도지에 3,000년으로 이렇게 한인 시대 1,000년 유일 시대 1,000년 한국 시대 1,000년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63,182년이다. 그때 연대를 정리하면은 또 계산이 나옵니다. 서기 전 73,378년 개년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고란 제가 나중에 마고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있는데요. 우선은 도입 부분에서 마고 시대에 어떤 게 있었느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고 할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고 성이라 그래요. 성과 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미 천부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천부는 바로 홍익년이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홍익년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자제주 그리고 수찰법이 있었다. 이미 정치시대입니다. 정치시대. 역사시대는 거죠. 문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은 마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풀이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냥 한자로 보면은 삼이에요. 삼할머니. 한류고자인데 삼마자에다가. 근데 왜 삼할머니라고 했을까 이거예요. 삼은 옷을 만들면 삶아야 돼요. 그죠? 삶아야 실 뽑아집니다. 그 삶이란 자체, 말 자체가요, 사람의 준말이에요. 사람, 살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준말입니다. 삶이. 그게 한자로 보면 생이죠. 살생자. 사람이란 글자가 당구수 시대 때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 인자,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명도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는 이렇게 깃이 두 개 있고요. 니엄이 있고, 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팔이 있고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서가 있는 사람 형체입니다. 갓을 쓰고 있는 사람 형체인데, 그걸 밑에서 서가 있으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서람이 돼요. 그 발음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골문에서 이렇게 사람 인자 나오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빈하면서, 인이에요, 인. 인이죠, 이게, 니언자로. 예, 당군 시대 때 가르토로 읽은 겁니다. 아까 요 서람이라 했잖아요. 서람. 요게 리엄이고 요게 리얼자로 읽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요 발음이 원초적인 한자는 다 당군조선시대 때 발음입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입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고는 삼배옷 할매들도 되지만은 그럼 삼배옷은 뭐냐 신습기 시대는 거죠. 과연 신습기일까 아니면 금속기일까 예, 뭐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옷은 삼계 옷을 입고 사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삶을 삶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등말인 거죠. 그러면은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마고라는 용어를 쓴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쓴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마자를 풀이해 보면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고 할미가 문명을 개척했다. 문명이란 것은 인간들이 생활을 단순하게 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사회적 뭐 인간을 뭐 사회적 동물이나 정치적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부터 이미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문명을 영유했다는 것인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문명을 영유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최초의 임금이라면 임금이죠. 마고 할미입니다. 마고는 구도지에 마고 시대는 율례 시대라 그러는데 율례라는 자체가 소리입니다. 소리, 음악. 소리인데 이 소리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자연의 소리라는 거죠. 율례 시대는 자연의 소리. 소리는 바로 법입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고 시대가 율례 시대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천문, 아까 이야기했죠. 역법 이야기했는데 천문이 이미 정립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력이, 역법이. 그 다음에 마고 성이라 했는데 성은 모여 살면서 내부와 외부를 통제한다는 거죠.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마을 단위가 마을도 다 이렇게 질서가 있고 하는데 성곽의 도시라면은 성곽이라면은 이거는 엄연한 정치 구조입니다. 예. 수메르가 성곽의 도시라 이야기한 역사거든요. 수메르 문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란 말이에요. 이 성곽이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문명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고 할미께서 마고라는 이름으로 다스린 시대가 약 43,200년으로 중천시대 129,600년 중에서 중천시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마고 할미께서 혼자 또 다스리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 인간이 불어나면은 혼자서 다스리기 힘들다. 그래서 보좌 기구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궁희가 소위를 줬다 그러는데 궁희 소위도 대표적으로 여사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이제 네 명 대표적으로 황궁, 청궁, 백소, 흑소씨 이렇게 있는데 씨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시에 뭐랄까 5개 사회에서 2개 사회로 이렇게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시승의 역사가 그때 이미 시작됐던 황궁시라는 자체가 이미 시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제목 다른 거 마고시대의 문화제도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문화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워야 문화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제가 12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13가지인가요? 네. 자, 율례는 아까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율하고 여는 음의 양, 그 다음에 음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리에도 남자 소리가 있고 여자 소리가 있고, 네. 양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음향으로. 그리고 악기도. 가는 소리가 있고 굵은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율료로 이렇게 나중에 악기의 음조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무슨 세종대왕이 지으신 악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이 국가 행사에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 음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마구시대 때 이미 행해지고 있었단 거죠. 뭘로? 다스리는 수단으로. 음악 자체가, 소리 자체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름 소리가 들리고, 봄에는 봄의 소리가 들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것도 또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려제도가 꼬여 있었단 거죠. 궁이야, 소이야 때 윤려를 바뀌었다가 다시 내 천인, 중궁씨, 백수씨, 그소씨한테 윤려를 맡겼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부단. 당군 조선시대 때, 자, 부도시대 나옵니다. 당군 조선시대 때 제천단을 두어서 제천행사를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부단입니다. 용어로 보면은 부도시대 나오는 천부단입니다. 그 천부단은 중앙에 있습니다. 홍치 영역의 중앙에 있죠. 그래서 당군조선 시대 때는 중앙이 어디냐면 태백산인 백두산이고요. 배달나라 시대 때는 저 서안에 있는 태백산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시 한국시대 때는 제가 추정하기로 다시 지난 당군조선 시대의 지난 땅인 대흥할령, 백두산, 흥룡강, 송하할령 그 지역 안에 한국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시 시대 때는 그것보다 더 서쪽 몽골 지역, 뭐 알타이산이나 삼미산 그 사이쯤. 그 다음에 황궁시 시대 때는 파미르 공원에서 바로 동북쪽에 있는 진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퍼져 살았다는 거죠. 수도란 것은 거기에 제천단이 있었다는 것이지 산 위에다가 수도를 정한 건 아니에요. 제천단 상징적으로 제천 행사를 그린 장소로 그렇게 천산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천부단은 제천 행사를 벌이는 중심지인데 마고성에서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천단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방에 황궁시 시족, 청궁시 시족, 흑소시 시족, 북소시, 백소시 시족 이렇게 네 시족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네, 시족 단위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봉국의 원조가 된 거죠. 봉국. 제후로 봉해지는 나라의 시원이 여기 있다. 물론 이 사방과 중앙은 나중에 역과 풍사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보제도, 지금 말씀드린 거. 자, 사방에 보단을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마고시대 때 기록에는 황궁시, 흑소시, 백소시, 청궁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군조선 때 당군왕궁께서 마고시대 그 제도를 그대로 꼰떴다 되어 있습니다. 유습을 이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보 제도를 두었는데 북보는 진안이고요. 남보는 마한이고 서보는 은안입니다. 근데 그러면 동보는 어디냐? 동보는 한강국에게 없잖아요. 왜? 삼한 제도만 두었거든요. 근데 동보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은 백두산이 동쪽에 있는 예국이 있습니다. 예. 도동해라고 할 때 그 동자를 빼고 예, 원래 예. 그 예는 연해주하고 백두산 동쪽 두만군 그 해안가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됩니다. 예국 누가 다스렸냐? 여숙이라는 제후가 다스렸어요. 물론 자 당군세계 보면은 예 두지주 예읍의 두 소시머리가 바다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에 있었던 원래 예입니다.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동해가 되고 예. 제가 역사 추적을 해다 보니까 춘천으로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래서 춘천에 내국이 있던 거를 이제 우수국으로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이 파생되어 나갑니다. 일본 역사는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시대 때 이미 사보제도가 있었고요. 배달화 시대 때, 한국 시대 때, 마고 시대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보제도가. 동서남북을 지키는 제도. 그게 이제 사보제도, 보루, 보자는 보루로 할 때, 지키는 근거지라고. 그 다음에, 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보제도도 신라시대 때도 나타나요. 박해께서의 기서관이 남태백산, 지금은 태백산이죠. 강원도 태백산을 남태백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태백산은 백두산입니다. 자, 그래서 태백산에다가, 강원도 태백산, 남태백산에다가, 제천단, 천재단을 지었다. 천재단을 짓고 사방에다가
고사를 세웠습니다. 똑같이. 예. 단공조선 시대 때 유습을 그대로 띄운 겁니다. 바로 됐어요. 그래서 태백산에 지금 현재로도 천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조 도구라 했는데 세 가지 길로 된 도랑으로 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자의 원조입니다. 해자. 해자 다 아시잖아요. 성을 지을 때 둘레에다가 물길을 파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건너지 못하게 말을 타고 오더라도 못 건너게 다리를 놓아야만 건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자 제도가 이미 마고세대 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고성이 그냥 허술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튼튼하게 네, 관문을 두고 세겹의 관문을 뒀다는 거예요. 세겹 통과하려면 세겹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단정합니다. 수도 그 당시의 수도라는 거예요. 네, 마고시대의 수도라는 겁니다. 그 바깥에는 땅나라고 지방 하늘나라가 바로 이 마고성이라는 거죠. 수도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열두 성문이라 했는데 사방에다가 세겹의 문을 뒀어요. 관문을. 그래서 12개 성문을 각 12족이, 12시족이 나눠서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사보 이야기 했는데요. 그 사보에 각각 궁소 그 제도가 있습니다. 궁소가 뭐냐면은 북보와 동보는 이제 궁을 많이 세웠고 남보와 서보에는 그 지역은 소를 많이 세웠다 되죠. 궁은 글자를 보세요. 궁. 위에 집혈자가 있어요. 집혈자. 궁혈자라고 하지만 집혈자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활궁자가 있죠. 요 궁자가요. 이 실제 소로는 활이 아니고 원래 상형궁자로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계단으로 짓잖아요. 계단으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런 피라미드가 바로 있습니다. 저기 몇 페이지냐면은 저 뒤에 보면 아메리카 인디안의 지브라시지. 예. 지브라트 형태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는 탑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탑이 많지만 탑 모양으로 세 집 형태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북과 동은 궁을 많이 짓고 남과 서는 소를 많이 짓고 이런 유섭이 나중에 사방 궁거할 때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따지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궁, 즉, 사보제도는, 기화숙토란 그, 역의 원초가 여기 나옵니다. 기화숙토는, 지금 이야기하면은, 근본감리라 하죠. 근본감리란 이제 8개 중에서 4개를 대표적으로 내놓는데, 기화숙토는 사상입니다. 팔상이 이전의 사상. 자, 이 사상은 기는 에너지죠. 그 다음에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고 토는 흙인데 요거를 사상으로 대입을 하면은 근본감리를 할 때 바로 대입이 됩니다. 다만 근 할 때는 태양, 이제 하늘이죠. 하늘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기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 이 만물의 요소는 사요소라 하는데 기화수풍이라는 수화지풍 그 풍이 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는 풍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증기가 증발을 해가지고 기압차별에서 생기는 바람인데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의 흐름이라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화수풍할 때 기는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불이고 수는 물이고 토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나중에 나중에 한국 시대 때 가서 오행이 정립이 돼요. 음양 오행이 이미 이제 음양 사상은 이미 정립이 됐죠. 이미 여기 율려 시대 때 이미 음양으로 정립이 되고요. 요 사방이 이렇게 오행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시작되고 나중에 한국 시대 때 유일시 시대 때 청룡백제 수작 흉무가 나옵니다. 풍수가 그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역과 풍수는 떼어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역은 역법의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역법이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법은 역을 기초로 해서 시간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역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에요. 역도 과학입니다. 원초적인 과학이죠.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법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제율. 마고시대 때 자조율이 있었다. 자조율은 무엇이냐? 간섭을 안 해도 스스로 잘 지킨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 전 한 만 년 전 또는 만 오천 년 사이 그 경에 어떤 비내기 일어나요. 식생활에 비내기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오메의 빌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메의 빌란이 바로 자제율을 파괴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터치를 안 해도 스스로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했는데 10년이 걸려가지고 자제율이 그칠 수 없이 파괴됐다.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직 명확하게 풀지 못한 게 이제 공률. 마고시대 때 공률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넘어서서 이 공률이 과연 뭘 가르칠까? 신의 경지의 어떤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연구 과정입니다. 공률 자체가 뭐냐? 신의 이게 있어요. 제가 문자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흑피옥이라고 있습니다. 그 흑피옥의 문자가 우리 한자도 있고 또 당군조선 시대 때 가래토 문자도 있고 이상하게 가래토라고 이렇게 확증하지 못할 그런 문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밝혀봐야 되겠다고 지금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군조선 시대 때 서기 전 2182년 그때 얼굴을 스님이 지은 38자 말고 이미 가래토가 문자가 있었습니다. 38자는 정선한 겁니다. 정선.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올라갖고 체계화시킨 거예요. 모모한 겁니다. 같은 계통을. 정밀하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가래토 문자는 있었다는 거죠. 가래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리의 디귿리얼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형화시킨 게 가르토 문자에 있는 기억이다. 그래서 흑피옥 자체는 그 도료, 7도료를 방사선 동위원소로 측정을 해보면 15,000년 전으로 나와요. 14,000년 전으로. 근데 그 옥돌은 또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옥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비의 사인 옥돌인데 흑피옥이라 하는데 이미 마고시대 때 문자가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밝히는 중에 있습니다. 공률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일부 과제로 정해놓겠습니다. 신의 영역이다 아니면 지배청에서만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성경 쪽에서는 뭐 선악과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는 포도에 대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눈이 너무 밝아졌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런데 왜 밤과 낮이 있습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음과 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걸로 생각해버리면은 그게 무반응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왜냐? 태호복기 역 있지 않습니까? 태호복기 8개 역은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원리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탁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후대대로 오면서 주역에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돌아버려요. 해가 뜨고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눈이 너무 밝아졌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면적인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사람 모양, 형태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내면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비주얼로 표현해 놨죠. 눈이 너무 밝습니다. 그 다음에 수찰 금지법. 원래는 자제율이 있었고 수찰법이 있었는데 오미의 빌란으로 금지법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세로 내려오면서 이제 법으로 변하는 거죠. 나중에 세상이 포탁해지는 거죠. 질서가. 수찰 금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 전, 제가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서기 전 27,000년경, 27,178년, 그게 중천시대 43,200년 끝나고 바로 후천시대입니다. 화백지대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왜냐? 마구시대 제일 후편에 보면은 사방 분거할 때 황궁씨가 화백을 해가지고 사방 분거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궁씨 시대가 바로 황궁씨가 화백 장인 시대였다. 그때는 이미 마구 할미는 신으로 모셔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신으로 표기를 안 해요. 왜?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살아있을 때처럼 지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그런 사상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금. 이게 이제 오금이 중요한 건데요. 글자를 보면 분명히 금이에요. 금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금속 시대를 이야기할 때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 시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기록에서 청동기 시대는 분명히 배달라 시대 때 이미 청동기입니다. 김천왕이 이미 동두철역으로 했고, 또 배달라 시대 때 초기에 이미 부야를 두었습니다. 기철 담당을 두었어요. 그런데 마고 시대 때 이 오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귀걸이는 왜 하고 다녔나? 하늘의 소리, 천지 자연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천음을 잘 듣기 위해서였다. 하늘의 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귀걸이를 하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이냐, 아니면 금속이냐 따질 때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있는데요. 고대시대 때 오금이란 비녀가 있었어요. 비녀. 여기서는 구리에다가 금을 적절히 쓸 거면은 이렇게 오금이 된답니다. 금붉은 시대. 그거를 비녀로 해서 썼대요. 자, 그런데 당군조선 시대 때 이미 비녀가 있습니다. 유물에 나와요. 비녀가. 물론 뭐 청동으로도 만들고 했겠지만은 청동 단추도 있고. 금속 기술이 과연 마구시대 때 있었느냐? 이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거는 역사가 다시 새로 쓰여진다. 그러한 금속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급의 금속이, 광물이 발견되야만 흑피옥을 다듬을 수가 있어요. 흑피옥은 15,000년 전에 제작된 걸로 그렇게 지금, 간편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이란 게 앞으로 유물이 발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미르 고원에 있을는지 아니면은 그 외곽지대 우리 흑표옥이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황하 이북에 구례 땅, 강조선 시대 때는 구례 땅에 속해요. 구례 땅이 어디까지냐면은 적공에서 그 대동부까지 걸치는 지역이고. 그 남쪽에 기자가 만드는 기후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해변가에 보수국이 있고요. 바리만 유역에 이제 분안이 있었어요. 그 서쪽에 흉노와 승비가 있었는데, 구례의 서남쪽에, 거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 족보가 안 나와요. 엄청 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마고시대 때 유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은 무 또는 그 아틀란티스 문명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저는
감정적으로 거기에 가림 토분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구시대 유물이 틀려졌다. 또 후세를 이어서 한국시대, 배달어 시대 때, 당군시대 때까지 문자를 새기면서 옥을 다루어왔다는 겁니다. 구도지에 보면은 당군 조선시대 때는 잣, 옥, 그 다음에 인삼이 3대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옥이 역사가 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구,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천구라 말씀드렸는데요. 글자 그대로 보면은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이죠. 하늘의 위치에 따라 산다. 하늘의 뜻에 부합한다. 뜻인데, 방울, 아까 귀걸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방울이 소리를 내려면은 구멍이 뚫려있어야 돼요. 거기에 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려면은. 자, 그러면은 그 방울을 우리가 요새 많이 보지만은 또, 당군조선 시대 때 유물에서도 방울이 달아주셨습니까? 그 방울이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요, 세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고, 제가 일곱 개짜리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팔주력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뭉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한 성징이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입니다. 음양으로 태극 모양을 나타낸 거, 방울이. 그 다음에 거울은, 측봉 거울은 둥글다고 표현한 건데, 원래는 하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죠. 그 태양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뒷면에 보면 햇살 무늬가 있습니다. 빗살 무늬라는데, 그 빛금할 때 빛이 아니고, 원래는 빛, 햇빛할 때 빛자로 써야 됩니다. 빗살 무늬. 그래서 햇살이 새겨져. 그래서 거울은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용도는 비춰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 천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천성을 회복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방울은 하늘, 천지인의 소리를, 천지의 소리를 듣고 천지의 입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칼이죠. 칼은 마고시대 때 그냥 뭐 수지, 채취하는 칼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처단하는 칼은 사방 군거 후에 황공시 시대 때, 한국 시대 때 등장하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 군거를 하자, 여기 나오죠. 서기 만년경에, 자, 오미의 별난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백소시파의 지소시 족이, 지소시라는 사람이 포도의 난을 일으켰죠. 오미의 난을, 시초를 야기를 시켰죠. 그래서 책임을 지고 부끄러워서 먼저 나갔다 됐는데, 그때 천부를 가지고 못 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2000년 정도 더 흐르고 나서 황궁시의 할아버지가 각 시족 장인들한테 천부를 나눠주셨습니다. 천부를 신표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원래